같은데요? 두루치기도 충분히 봤으니 이젠 이 친구도 좀 볼까요? 바로 얼큰하고 칼칼한 초젓값 김치찌개. 누가 먹든 감동이 밀려오는 맛이라고 하는데요. 국물 시원하니 맛있어요. 아주 깔끔해. 일반 김치찌개보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깊은 맛이 있죠. 초젓값 김치찌개는 맛을 어떻게 내나 싶은데요. 주인장은 이걸 절대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흑돼지 지방이에요. 어허, 흑돼지 지방을 쓴다는데 대체 어떻게 사용하길래 비법이라고 할 만한 걸까요? 먼저 흑돼지 비계를 뜨거운 물에 삶고 이걸 다시 믹서에 잘게 갈아줍니다. 우유가 됐어요? 자,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! 이렇게 처리한 비계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김치 국물을 사용해요. 다른 조미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추출한 기름에 김치 국물을 넣어 맛과 풍미까지 더해줍니다. 이 기름으로 김치를 잘 볶아주면 모든 준비는 끝!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? 흑돼지 파테, 흑돼지 안심, 흑돼지 후지 이렇게 세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. 다들 찌개 반, 고기 반 잊지 않으셨죠? 바로 고기였습니다. 질 좋은 흑돼지 고기에 사태, 안심, 뒷다리 살을 썰어 냄비에 넣습니다. 이제 남은 건 모든 재료들을 한 데 모아 잘 끓여주는 것뿐. 흑돼지 기름으로 볶은 김치까지 넣고 푹 끓이면 초젓값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.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됐네요. 그런데도 이 식당은 손님들이 떠날 기미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저녁에는 역시 고기죠. 본격적으로 기름칠할 수 있는 신선하고 맛 좋은 흑돼지 고기가 테이블 곳곳에서 맛있게 구워집니다. 아, 고기 굽는 냄새 여기까지 나는 거 같아요. 흑돼지 고기의 맛은 어떨까요? 와,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잘 구워진 고기를 상큼한 쌈무와 함께 먹어주면 말 그대로 짜릿한 맛 그 자체. 여행 간 느낌 나겠어요. 흑돼지라서. 고기의 질도 좋고 맛도 훌륭하다 보니 저녁 매출 담당하는 효자 메뉴라고 합니다. 덕분에 손님들은 마음껏 흑돼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학교 근처에 이런 데 있으면 그냥 맨날 가고 막 그랬을 텐데, 그치? 아, 그치. 이거 삼시세끼로 맨날 먹지. 사장님께서 손님이 더 많아가지고요. 영원히 저랑 같이 나이 먹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